첫 번째로 인사 및 간단한 근황 소개. 지루해. 자유를 향한 첫 번째 날개짓이다. 거창한데요? 나의 하이라이트. 하나 둘. 왜 좋아해요? 아쉽죠. 자, 야. 안녕하세요. 하라는 독서는 안 하고 초대책장 양요섭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책장님. 아, 첫 번째 독서 모임을 시작해 볼 텐데 하라는 독서 우리 두 분 잘하고 오셨나요? 잘하진 못했고 네. 해오긴 했죠. 제가 알기로는 400페이지가 조금 뭐 넘거나 뭐 그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어마무시해요. 뭐 뒤에 부록 합치면 한 400몇 페이지. 네. 부록은 솔직히 안 읽었고요. 저는 네. 그래도 내용, 본문은 다 네. 읽고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저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제 정체성을 해체해서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 라고 자의식을 해체하죠. 정체성을 해체하면 안 되잖아요. 정체성 끝까지는 했거든요. 네. 완독은 했죠. 네, 완독은 했습니다. 자, 제가 또 이거 책장 차고 있거든요. 네. 초대 책장으로서 뭘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식순을 정리해봤는데 보실래요? 본인 글씨예요? 글씨가 많이 늘었네. 이게 독서의 힘인가? 독서의 힘이에요. 정돈된 예. 글자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역행하셨네요. 네, 역행했죠? 네. 네. 첫 번째로 인사 및 간단한 근황 소개. 지루해. 네. 자, 두 번째 오늘의 책 소개. 그리고 세 번째 북토크 나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네 번째 두준두준 북퀴즈. 재밌겠네요. 이런 거 넣어줘야 되거든요. 아시죠? 조금 네. 네. 아, 그리고 두준두준 북퀴즈에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네. 무슨 선물이에요? 혹시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선물 뭐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10만원 상당이에요. 나중에 그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0만원 상당의 그 밀리에서제 이북이다. 이북 그거 크레마? 리더 1등 하시는 분께 저희가 드릴 테니까 너무 좋다. 벌써 탐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다섯 번째 대망의 차기 책장을 선정을 합니다. 우리 연임제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번 책장은 아쉽게도 아쉽게도 이게 탈부착이 가능하네. 네, 탈부착이 가능하고 네. 그건 있잖아요. 한번 했다고 안 하기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 모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독서 함께 했죠. 축구도 하셨던데요? 축구도 했어요. 네. 축구도 보러 가고 네. 축구도 하러 가고 네. 저는 솔직히 좀 책 읽느라 좀 바빴습니다.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한 30분, 1시간씩 읽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식수는 끝났어요. 아니 근데 책장 그것도 근황도 해야죠. 해야죠. 아, 행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연습하고 있잖아요. 제 근황이 여러분 근황이고 여러분 근황이 제 근황이기도 한 그런 근황이었고 자, 두 번째 오늘의 책 소개. 다들 역행자 네, 읽으셨을 텐데 어떻게 한 줄로서 좀 책 소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장님의 생각 혹시 어떤지 책장의 책장의 책 소개. 이거 굉장히 네. 뜻깊은데요. 제가 읽은 역행자 이 책을 소개하자면 인생의 치트키다. 치트키. 지금 다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네. 먼 산을 계속 제가 혼자 소통해 주세요. 네. 네. 좀 더 인생을 수월하게 좀 더 성공에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인생의 치트키라고 말씀을 드려봤고 저는 그러면 장황하기 말고 역행자는 숟가락까지 손에 쥐어주는 책이다.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려주죠. 네, 알려주다 보니까 심지어 이것까지 해라라고 어떤 반찬 먹어라 이것까지 해라라고 아예 다 얘기를 해주는 책이다 보니까 이제 뭘 먹을지는 이제 독자의 선택 본인의 선택이고 되게 좀 친절한 책인 것 같아요.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 동훈 씨의 또 멋있는 거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저는 자유를 향한 첫 번째 날개짓이다. 거창한데요? 책에서 이제 계속 뭐 경제적인 자유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쉽지 않죠? 예, 네. 쉽지 않아 이게. 사실 책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저희가 이런 대화를 또 쉽게 나누지 않잖아요. 맞아요. 평소에 뭐 게임 얘기나 하고, 노래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끼리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봉착했다고 네, 벌써 봉착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을 든든하다. 남궁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세요? 오셨다. 오 작가님. 안녕하세요.
책의 숨은 가치를 발견해서 절판도서도 재인쇄시킨다는 촌철살인 북칼럼리스트이자 다르게 읽는 힘을 강조한 책이죠. 오독의 즐거움의 저자 남궁민 작가님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독의 즐거움의 저자 남궁민 작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북클럽을 하신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불러주셨지만 그것보다는 뭐 재미있는 책 얘기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재밌는 대화가 될세야 말인데요. 네, 아, 걱정입니다. 예,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네. 네, 또 작가님 믿고 한번 가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 역행자는 어떤 책이다? 시원하게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저는 이 책을 거꾸로 갈 결심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이게 맞는 길이야 배운 대로 하다 보면은 다 비슷하게들 살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게 되고 평범하게 살게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 책은 거꾸로 가는 게 생각보다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냥 막연히 그냥 용기를 내. 너가 다른 길을 가야 돼가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아니라 아예 단계별로 막 떠먹여주듯 아까 수준 얘기한 것처럼 숟가락까지 손에 쥐어주는 책이다. 우리 두준 씨 정답이에요. 그래요? 네. 아, 뿌듯하네요. 그래서 네.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주는 좀 가이드 같은 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역행자의 7단계. 네, 단계가 있습니다. 7단계. 다 외우셨어요? 자의식 해체. 자의식 해체가 첫 번째죠. 네, 첫 번째. 사실은 원래 0단계도 있습니다. 무의식의 균열이라는 0단계가 따로 또 있었어요. 예. 1단계가 자의식 해체고, 2단계가 이제 그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3단계는 이제 그 유전자의 오작동이라고. 오. 네. 뭐 오작동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리자고 5%만 역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역행이 더 좋은 거라고 하면 왜 순리를 하느냐부터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 책의 주장은 우리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오작동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류가 대부분은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쵸, 생존을 위해서. 그쵸. 우리가 설계는 근근히 살아가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는 그렇게 하면은 그냥 남들이랑 비슷하게만 살아간다. 아... 게임할 때 미니맵들 다. 그렇죠? 미니맵 보는 게임 저밖에 안 하긴 하는데. 아, 그래. 축구를 하실 때도 내 앞에 공만 보고 따라다니면 안 되죠. 안 되겠죠. 이 전체 판을 봐야 되는데, 자의식 해체가 내가 이제 갇혀 있는 걸 좀 벗어나서 큰 판을 보는 그 단계로 시작을 해라. 이렇게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순리자일까? 나는 역행자일까?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렇죠, 들었죠. 아니, 나름대로 우린 또 역행을 해온 인생 아닙니까? 아, 그렇죠. 역행을 좀 많이 약간 해봤죠. 뭐 특별하진 않지만 좀 특수한 직업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좀 시야를 좁혀보면은 네. 나는 순리자가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역행자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 뭐가 있었어요? 아, 뭐 첫 번째 뭐 자의식 해체, 같은 것도 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인에게서 먼저 찾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좀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나도 약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 5%일지도. 작가님이 코웃음을 치셨는데. 아니, 우리 작가님은 역행자세요? 순리자세요? 대부분의 순간이 순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도. 밤에 핸드폰으로 뭐 보고. 맞아요, 맞아요. 보면서 자지 마라. 그렇게 다 지적이 됐으면 따끔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할 때는 해야지. 저도 책을 엄청 안 읽어서. 안 좋아하세요? 네. 안 하세요? 2, 2? 2시간씩 2년 읽어야 되는. 그거 읽고 반성했습니다. 뭔가를 쓰거나 뭘 만들거나 곡을 쓰시거나 다 고통의 시간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본능이랑 좀 거꾸로 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와 있는 모든 그 역행자의 그런 특징을 따를 순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장은. 네. 근데 그 하나라도 이런 이 뭐 작가님이 책을 쓰셨듯이 이런 네. 데서 이제 조금씩 하나씩 힌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읽으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힌트를 네.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많이 읽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새롭게 좀 갖고 싶은 정체성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글쓰기도 한 번씩 해보라고 이제 저자가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순리대로 걸을 뻔했지만 글쓰기에 관한 책을 한 20권 정도 읽으면서 작가로서의 정체성, 책을 좀 많이 읽고 좋아하는 글쓰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라는 좋습니다. 예, 그런 정체성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 두준 씨는 우리 팬분들께서 축구 가수, 축구인의 정체성,
아, 축구 가수요. 축구를 있냐 아니라 축구 가수라고. 아, 아니, 가수는 일단 네. 저희 직업이고 우리 작가님도 그러거든요. 네. 여기서 안에서 나는 스포츠를 할 때 스포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을 맞아요. 섭렵을 했다라고 맞아요. 또 말씀을 하는 데서 굉장히 또 많은 공감이 됐고 좀 아, 감명 깊었던 게 엄청 크게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낮추지 말라고 하는데 축구인으로 정체성을 가지시는 거 보면서 가수 중에 잘하는 축구가 아니라 축구인에 가까이 그러니까 정체성이 거의 축구인에 준하게 하면 맞아요. 연예인 중엔 제일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처럼 저도 책을 낼 때 이걸 완성을 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아 나도 베스트셀러 1위를 노려봤어야 되지 않나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시면 네. 지분이 있습니다. 아, 자랑을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아 좋다 좋다. 떼달라는 건 아니고 떼달라는 건 아니고 정체성 확립의 네, 지분이 있다. 감상평을 나눠볼 시간입니다. 야 이게 제일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네, 각자 감명 깊게 읽은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북토크 나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이거 준비해 오신 거예요? 준비한 거 책장의 부담감인가요? 집에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자 다들 준비해 오셨죠? 이거를요? 아니요. 자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고요. 제 서재의 이름 앉아만 있지 말고 앉아만 있지 말고 서재. 서재 아 재밌는데요. 앉아만 있지 말고 서재. 아 센스 괜찮았어요? 있는데요? 예. 허재가 농구 허재. 우리 두준 씨. 저는 축구인의 정체성. 어. 난 축구 선수다. 그리즈만의 서재. 아 그리즈만 선수를 좋아하세요? 뭐 음바페, 네이마르 다 쳐봤거든요. 다 선점돼 있어. 아, 프로필 사진도 이렇게 그리즈만 선수. 어떻게 진짜네. 동훈 씨는. 저는 강동의 손책. 그 삼국지에 나오는 예. 손책? 실제로 네. 강동의 손책 아니에요? 오나라 강동 쪽에 계셨잖아요. 또 강동 쪽 사시고. 저도 이제 초중고가 이제 다 강동 쪽이어서 제 성에다가 책을 붙여서 강동의 손책. 이거 운명인가요? 밀리의 서재에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더라고요. 어? 이제 왜 그러죠? 왜요? 누가 절 팔로우 하셨어요? 어? 여기에서 누군가? IM 철수님 누구시죠? 아니 지금 촬영 시간에 팔로우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구절은 289페이지에 있는 유전자 오작동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그렇죠. 나방의 유전자 코드는 철저히 생존에 도움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전구가 등장했다. 그 결과 나방은 유전자 코드를 따랐을 뿐인데 전구를 달빛으로 착각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생존에 유리했던 유전자 코드는 현대에는 오히려 죽음을 유도한 것이다. 요 관점 자체가 저는 그쵸. 너무 새롭게 느껴졌고 유전자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순리대로만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예, 그런 구절이어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양질의 대화를 해본 게 연습생 때부터 만나가지고 저는 네. 처음인 것 같거든요. 취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에 취해요. 아, 너무 멋있어요. 네. 우리 두준 씨는요? 오 메모까지 해오셨어요. 아, 메모를 좀 했습니다. 메모를. 야 차기 책장 기능이 좋더라고요. 아 네. 밀리의 서재 소개해 주세요. 농장에 있는 닭을 보라. 이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닭은 한정된 울타리 안에 산다. 닭은 유전자 명령에 따라 모이를 먹고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뭐 이 부분입니다. 아무튼 페이지. 네. 19페이지인데 읽으면서 네. 어? 이거 어디서 약간 본 내용인데? 라고 해서 그 생각난 작품이 넷플릭스에 화이트 타이거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원작이 소설이에요. 아라빈드 아디가라는 작가의 화이트 타이거를 각색을 해가지고 네. 이때도 그런 대사가 나와요. 닭장의 닭은 다른 닭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다음이 자기 차례인지 알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 아까 동훈 씨가 말한 그 유전자 오작동의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또 인간은 좀 특별하다 생명체 중에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죠 하죠 모두 다 하니까 이건 오히려 평범한 것이다 라는 말을 역행자에서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정말 한 줄씩 한 줄씩 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왔는데 실패를 해야만 레벨업 버튼을 누를 수 있다. 나는 책을 읽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시제드포스처럼 돌을 정상에 올리고 떨어뜨리기를 반복했다. 이제 팬분들과 어떤 소통을 하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고민 상담들도 많이 해드리고 많이 했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조차도 무대 위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레슨을 매번 받고 혼자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정말
많은 확률로 뭐 안 될 때가 훨씬 많잖아요. 연습은 형벌이지만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걸 스스로 단련하고 뭔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이 난관들의 큰 용기가 되어준 문구가 아니었나 싶어서 하이라이트를 해왔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좀 감상평은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역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기도 했지만, 역행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자면 뭐 순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뒤돌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괜찮아 잘하고 있다라고. 네, 그렇죠. 이런 독서 토론을 개인적으로 좀 처음 해봐가지고 네.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또 네, 재밌기도 하고. 근데 이 어려운 독서 모임, 이 재미를 주기 위해서 퀴즈를 또 준비했어요. 아, 퀴즈는 또 들어가야 돼. 네. 제가 퀴즈 출제를 했다. 진짜 어려운데 이거. 네, 자 우리 멤버들이 예. 모두 책을 잘 읽어왔는지 테스트해보는 시간이죠. 두준두준 북퀴즈.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손을 차라리 반대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역행해볼까요? 북퀴즈? 좋습니다. 귀가 빨개졌네요. 빨개졌죠. 네. 아니 근데 우리 작가님께서 네. 계속 뭔가를 들고 계세요. 오늘 퀴즈에서 1등 하신 분께 드리는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상품이 있다는 거, 이 책장도 몰랐는데 굉장히 북퀴즈 탐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북퀴즈. 약간 학창시절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죠? 네. 긴장 많이 하셨네. 그리지만 앉지 말고 서재. 나 너무 긴데 앉지 말고 서재. 앉으면 앉지 말고 서재. 네,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의식이 단단히 굳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움츠러든 사람을 상태를 말하는 강동의 손책. 자의식 좀비. 정답입니다. 이야. 왜요? 다들 뭐 다들 책 읽으셨잖아요. 읽었는데 예. 저는 아르마딜로가 왜 생각났는지 알죠? 아르마딜로 이렇게 아르마딜로 알죠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손책 앞서갑니다. 손책. 예. 두 번째 문제는 초성 퀴즈로 먼저 드립니다. 아 초성. 아. 니은, 지읒, 디귿, 히읗입니다. 뇌 근육이 완전히 잘 단련이 돼서 강동의 손책. 강동의 손책. 뇌 자동화. 정답입니다. 우와. 야, 손책. 연식이 200년 되니까 아우 다르네. 괜찮네요. 야, 완전 뇌 자동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뇌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책에서. 그래서 이 중에서 뇌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것. 아닌 것. 아닌 것. 네. 1번 운동하기. 2번 독서. 3번 잠자기. 4번 먹기입니다. 그렇지만 아, 4번 먹기 맞습니다. 여기서 좀 의외인 게 아마 3번 뭐 잠자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책에서는 잠자는 것도 다 뇌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희도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안무 연습을 막 하면은 아씨 못 외우겠어 너무 어려워. 괜찮아 자고 일어나면 정리될 거야. 맞아요. 근데 실제로 자고 다음날 연습실에 오면 외워져 있어요. 맞아요. 네. 이미 뇌 자동화가 어느 뇌 정도 뇌 최적화가 이루어져 네. 있다. 다음은 마지막 문제를. 잠깐만 이렇게 되면 두준 씨가 맞춰야 돼요. 이거 몇 점짜리 문제? 두준 씨가 맞춰야 네. 우리 오나라의 손책, 아니 강동의 손책이죠. 강동의 손책의 독주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 맞추면 또 동률인데. 마지막 문제는요.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 어떤 건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현실의 문제 이런 걸 지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자꾸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자꾸 또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 책에서는 무엇무엇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어려운데? 여섯 글자. 강동의 손책. 오! 유전자 오작동. 맞습니다. 이야. 이제 먹기라는 행위 자체가 이제 저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런 에너지를 비축해 놓고 그랬어야 되는데 먹기 좀 좋지 않은 사회에서는 이번엔 어릴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사시대 뭐 그 정도 시대에 정해진 유전자가 지금까지 여기서 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손책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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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단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네. 퀴즈 1등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지금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손책의 독주를 막기 위해 사전을 걸고 초강수를 두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마지막 발악으로 그렇죠. 한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충일 때는 뇌가 있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한 군데에 딱 자리를 잡고 살게 되면은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때부터 자기 뇌를 먹어버리는 동물이 있습니다. 아 뭐였지 이거? 멋있다. 강동의 손책. 와. 강동의 손책. 와. 멍게. 정답입니다. 꽤 잘 읽었네요, 저. 야, 예. 7점으로. 아, 7점으로. 이거 월드레코드인데요. 역사의 길이 남을 선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오, 묵직한데요? 어, 진짜요? 잠깐만 네, 들어가도 돼요? 묵직해요. 혹시 어? 멍게가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오? 어? 두준이 형 이거 진짜 반응인데. 오. 오! 버섯 램프. 집에 있죠. 아니 없어요. 아니 리액션이 딱. 아 독서할 때. 아 독서 등이네. 어 너무 오, 좋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되게 이쁘다. 이거 색깔도 바뀌어요. 머리 이렇게 누르면.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저 집에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예. 진짜 더 책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축하합니다. 우리 강동의 손책. 자 이제 또 아쉽게 작가님과 헤어질 시간인데 오늘 작가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책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아, 어떻게 다음 책장까지 걸고 다 같이 네 명이서 책장 돼요. 잘하시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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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망의 다음 책장 선발 대회가 아~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책장 어땠어요? 이번 주 해봤는데 아, 너무 즐거웠고 그래요? 네.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어요. 제, 이 즐거움을 우리 멤버들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우리 멤버들도 한 번쯤 느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그동안 즐거웠다. 네, 어, 책장 아주 훌륭하게 네. 또 보니까 우리 두준 씨는 딱 읽고 메모까지 해오시고 동우 씨는 뭐, 야 감동의 선택 퀴즈왕 아니죠 이제 요섭 씨가 한 주 더 해서 메모도 하고 퀴즈도 1등하는 그림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책을 펼쳐서 그림에 사람 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2대 책장 많이 나오면 좋은 거네요. 네 많이 나오면 2대 책장이 그 영광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아 제발 많이 나와라. 진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 철학책이 어딨더라. 책 하나로? 책 하나로 하는 것도 괜찮죠? 깔끔하게? 괜찮죠? 책 하나로? 책 하나로 갈까요? 자 그러면 퀴즈! 아 그래요? 퀴즈왕이 하나 예. 딱 선택해주세요. 손책님이 어?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어? 그래? 그걸로 할래? 이걸로 할래? 어? 너! 아 이거 완전 책장 될 수 있었는데 좋아요 그러면 이 책으로 초대 책장 저부터 네 한번 차기 책장 선정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이고 떨리고 많이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짠! 오! 많아요. 팬. 아, 아니, 잠깐만요. 본인이 세시면 안 되죠. 자, 한 명, 두 명, 셋.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조류죠. 그쵸? 자, 어? 잠깐만. 돌아가신 것 같거든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가져가 나의 서비스라고. 아, 많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많이 나와야 되죠. 넷. 아, 그러네. 어, 잠깐만. 이분 사람이에요? 바퀴벌레인데요? 바퀴벌레요? 바퀴벌레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맞죠, 근데? 그래. 네. 자, 들고 오세요. 왜요, 왜요? 거의 확정이거든요. 아, 그래요? 하나, 둘, 셋! 어, 야! 와! 야! 와! 진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 군중이 나왔어요, 군중이. 아, 이거 바퀴벌레인데? 아니요. 아니, 바퀴벌레잖아요. 제가 바퀴벌레를 인정했기 때문에. 바퀴족. 곱등족은 빼줘요. 일곱. 아무리 봐도 바퀴벌레를 너무 늦게 맞아요? 열. 열에 무한대. 10명 보안대를 곧 빼버린다고? 10명 마흔셋 대략 마네킹 2명 빼드릴게요. 아무리 마네킹 2 빼드릴게요. 야 이 바퀴벌레가 좋겠다. 야 두준 씨 좋겠다. 자 우리 강동의 손책 하나 둘 와 둘. 어, 왜 좋아해요? 아쉽죠. 2대 책장. 한번 달아주시죠. 두준 씨로. 자. 네, 선정이 되셨는데. 묻고 더블로 이제 3회 차까지. 아니요. 아니요. 진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 얼마 전에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예. 토트넘의 새 주장으로. 야, 역시 축구인. 그 마음가짐에 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고민하고 다음주에 나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라는 독서 잘해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안녕! 안녕! 네. 큐사인 드릴게요.
드릴게요, 형님. 큐.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정말 좋은 책을 골라 최대한 흡수한다면 저자가 몇십 년에 걸쳐서 어렵게 습득한 지식과 진리를 거저 얻는 거나 다름없다. 사람의 뇌와 몸은 수백만 년간 진화를 거친 산물이고 거기에 맞춘 사용법이 따로 있다. 공략법을 모르고는 레벨업이 있을 수 없듯이 근거 없는 자기 신념만 따르면 영영 순리자로 살게 된다.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를 것이다. 나는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한다. 현재를 희생하면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